동아교회 문경희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제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잖아요. 어머 어머, 천일 기도를 도대체. 이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훌륭하신 기도의 어머님을 오늘 모셨는데 오늘 와. 사모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네.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보니까 어린 시절에 네.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육 시절에 임종을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임종 초대장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자,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네. 아, 선생님이셨는데 위암이 이제 온 거죠. 그 재발하게 되면서 1년 동안 그 이제 투병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늘 말씀에 줄을 그었어요. 누가 나았더라, 나았더라 그러면 거기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계속 자를 대면서 글을 그으면서 간절히 병 낫기를 이제 원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다 불렀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주 이렇게 넓은 교장 사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내가 3일 후에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 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3일 후에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3일 후에 장례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3일이 되었잖아요. 이제 3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을 1교시가 되기 전에 부를 것이다. 너희들을 부르면 그때 나는 임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를 거니 11시가 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까지 잘 기울였다가 부르면 빨리 집으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말 담임 선생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른손은 담임 목사님, 왼손은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이 있는 가운데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 찬양 가운데 정확하게 11시에 저희 아버님은 찬양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아버님께서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네 그대로 그대로 그 시간에 네. 다 와, 네. 진짜 그때 신기하다. 그러면 지금 문 사모님은 5학년 때고 5학년. 다른 형제들은 저희 언니는 중1 저희 오빠는 중3 다 어릴 그리고 때네요. 제 남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 네. 아버지는 연세가 40 너무 저희 어머니는 38 아이고 네. 너무 일찍 얼마나 슬프셨어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니길 바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그 임종을 지켜보셨을 때 그 이제 그런 이제 온 가족들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찬송 가운데 올라가시니까 네. 그 슬픔보다는 네. 거룩한 그 어떤 장례 예식이 된 거죠. 네. 그래도 좀 다른 죽음보다는 조금 좀 덜 슬펐죠. 덜 슬펐겠지만 네. 이제 아버님의 부재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네. 가장이 없을 때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제 인생은 추락하는 데는 네.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넓은 대고집에 살다가 네. 조그만 이제 월세방에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는 옵션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예수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네. 그 예배로 제가 제 인생에 이제 목숨을 걸고죠. 네. 왜냐하면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지금 59세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일 성수를 네. 딱 제가 출산했을 때 네. 하루 빠진 기억에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연이 많아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그 막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사연이 많아서 우는 게 아니라 울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고등학교 때도 기도원에 올라와서 네. 그냥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뭐 기도원에 뭐 이야기 있잖아요. 뭐 소나무를 뽑으면 은혜를 주신다 막 그러니까 네. 뭐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대충 기도하면 안 빠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아그라그 쓰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고 뭐 돌아가서 충성하게 되고 아, 뭐 영락교회에서 주최하는 막 장충 체육관에서 무슨 청소년 집회 학생 집회 한다면은 저 혼자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열심히 그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막 그러면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서 이제 그 수련회 때는 모래가 있잖아요. 네. 모래밭에서 막 기도하면은 모래가 다 파여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모래를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의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보고 싶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죠. 계속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어요? 회개하고 나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도 기도원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청년 시절 때 새벽 예배 이런 거 기도하는 것들이 저의 삶의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로우니까요. 아, 뭐 애롭고 힘들고 나를 붙들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는 그냥 교회가 내 삶이었죠. 예. 그래서 청년의 시절 때는 목사님한테 키를 달라고 해서 저만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네. 아니 뭐 형제들, 언니, 오빠들 다 이렇게? 각자 사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 다... 이제 어머님도 24시간 일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고 우리도 다 각자 일하는 거예요. 각자 다 돈벌어 네. 뿔뿔이 흩어졌군요. 네. 아 그래서 더 외로우셨구나.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목사 사모가 되고 싶다는 어쩜 마음에 소명이 생겼으니까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일찍 이제 이제 혼자 있는 삶이 애로우니까 네네. 일찍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겠죠.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 86년도 2월이면 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신학교에 제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겨울에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2월 달 한 2월 20일 정도에 졸업을 하니까 제가 100일 동안 그 날짜까지 딱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5시 이후로는 금식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99일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날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100일 날 졸업식을 참석하고 친구들이 자기 집 가서 차를 한잔 하세요. 예.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네 명의 친구가 차를 마시고 놀고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짝이 없으니까 옆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도 우리 학교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만 없으니까 이 레크레이션이 뭐냐 이게 좀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뭐 뭔지 알아. 그랬잖아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그렇게 막 그 게임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엄청 건전하게 놓으셨고 진짜 건전하다. 자기 이제 그 신학교 40명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머. 아, 짝을 맞출 분을 찾아서. 네. 이 전도사, 김 전도사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는데 야, 너 빨리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창훈 전도사님은 봉청동에 있는 이유도 없이 그냥 달려와서 봉천동에서 오셨어요.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냥 짝 맞추려고. 짝 맞추려고. 근데 그 신학교 전도사님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 근데 그 여인은 한복을 입었더래요. 한복 입으셨어요? 한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있잖아요. 졸업식에 무조건 한복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그 한복을 입은 여인이 뭐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무엇이냐고 보여달라니까 딱 열어보니까 똥이 들어있더래요. 노란 약밥 있잖아요. 딱 똥이 들었대.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랬대. 아유 시시하다 그랬대요. 무슨 들고 있는 게 무슨 그렇지, 한복 입고 약밥 아니,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무슨 떡을. 떡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떡 속에 보석이 들어있더래요. 이야.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는 이제 아 금식을 15일 마치고 누나 집에 앉아서 보호식을 하고 있는데 죽을 먹고 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어머 그 꿈속에 나타났던 그 여인 떡을 든 여인이잖아요. 예, 예. 여인인데 한복을 입었는데 딱 제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네. 그 약밥떡 누리끼리란 색깔하고 나가 너무 똑같아요. 얼굴 색깔이 네. 근데 그 떡 속에는 보석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네. 여드름장이었거든요. 이게 그 노란 색깔에 여드름이 박혔는데 박힌 거예요. 네. 저를 보는 순간에 너무 은혜가 안 되더래요. 아, 보석으로 안 보이죠. 아, 그렇죠. 어, 뭐. 너무 은혜. 그냥 누리끼리만 똑같아요. 아, 그래서 금식도 했겠다. 보식도 했으니까 네. 영적으로 좀 그래도 나름 맑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노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어요. 예, 예.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네네네. 어? 두 번째 만남은 아 이제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 학교 신학생이었거든요. 네네. 두 번째 만남은 어느 날 저희 교회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네. 강사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하고 이제 그분의 설교를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만남은 두 번째 그게. 아. 그리고 세 번째 네. 그 테이프를 제가 전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자겠죠. 네. 아, 우리 학교 신학생이고 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네. 이걸 꼭 듣고 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아, 우리 학교 신학생이니까 네. 그렇게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조그만 빵집에서 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네. 그 테이프를 딱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앉았어요. 네. 근데 뭐 얼굴도 잘 모르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 네. 서로 뭐 몰라. 네. 앉아 있는데 네. 한 5분쯤 됐는데 네. 그 늘 기도한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네. 그 강창훈 전사님이 네. 저를 향해서 첫 번째 한마디가 네. 우리 결혼합시다. 왜 뭘 봤대요? 그래서 제가 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멘입니다. 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렇게 결혼하는 네. 분이 누가 있나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 앉아 있는데 네. 마음 속에서 계속 주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주기를 저 앉아 있는 저 자매가 너의 배우자다는 것을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자매들을 만났을 때 없던 그 감동을 계속 주셔서 순종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모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아니야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보통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네. 저희 그때 당시 강창원 전사님은 돈이 없었대. 그래서 네. 누나한테 2만 원을 빌려서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2만 원을 빌린 거예요. 네. 이제 빌려서 이 돈으로 교제를 하려니 네. 교제 기간이 일주일도 안 갈 것 같더래요. 2만 원. 그래서 이제 5월 5일 날 부모님께 네. 그냥 바로 인사를 가자. 바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신부감이라고? 네. 5월 5일 날 그렇게 인사하고 5월 19일 날 결혼합니다. 바로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 처음 만나신 게 한 언제쯤이신데 그러면? 그러니까 만나면서 제가 졸업식이 2월 네.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쵸. 청년부 모임은 한 3월 달쯤, 테이프 지면 4월 달쯤. 그러니까 저희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시네요. 네. 그렇게도 결혼을 해서 근데 잘 사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래 만나고 막 네. 이렇게 따질 것도 필요 없이 진짜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를 주시네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이제 마치고 이제
폐백을 장남의 장손이니 이제 우리 시댁에서 폐백을 드리고 네. 3일 만에 저희 이제 신혼방에 이제 왔어요. 저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제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이제 나한테 고백을 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기대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니 내 영적인 그 영적인 것들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내가 3일밖에 산 적이 없는데 무슨 영적 생활이 뭐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지만 네.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21일 동안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학교를 가고 21일 동안 삼각산에서 철학 작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만남은 1호선 남영역이라는 거 21일 동안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21일 동안 이제 삼각산에서 이제 옷도 이제 빨래감도 있으니까 집에 오지 않고 거기서 만나서 1호선 남영역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주머니 바꾸고 예. 그래서 우리의 신호는 1호선 남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나 무슨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1호선 남영역. 네. 21일 동안 거기서 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그 영적생활, 또 기도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 신혼여행을 이제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네, 기도원으로 갔는데 신혼 그 가방을 내려놓고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이제 신혼 첫날 밤이니까 네. 언제 저에게 이제 그 방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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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바로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그런데 밤새도록 그 산에서 기도하죠. 이 나라 이민족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래 어머 나는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지 그 기도를 뭐 신혼 첫날 그렇게 밤새 제가 불안해할까봐 네. 제가 들릴 수 있는 장소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침까지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가정을 주시며 꼭 첫날 밤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합의 보신 것도 아니고 네. 혼자 그러면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네. 전해주세요. 네.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결혼 안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외롭다 갑자기.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기도가 생활화 되셨겠네요. 네. 늘 작정 기도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애롭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오늘 또 저녁을 먹고 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밤에는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올라가지 않고 정말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어머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남편 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가 와요. 야. 비가 와요. 밥을 먹다 말고요. 네. 숟가락을 딱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수를 딱 한 번을 치더라고요. 네. 이런 날일수록 은혜가 끝내준다는 거예요.